참 그나저나 야 너희 정말 부럽다 부러워 수개월째 조용한 마을을 술렁이게 만드는 의문의 견공이 있다는데 인적이 드문 밤 잠깐만 저게 아니야 저게? 오오 저게 아니야? 어둠 속에서 발견된 희미한 개의 형체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다 고개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아이고 아이고 오 맞는 것 같아 아 목줄 한눈에 봐도 확연히 부어있는 얼굴 하지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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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마주하기 무섭게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됐다 다가갈수록 경계심을 드러내는 위기의 생명 그리고 내가 빨리 멍멍 대대적으로 시작된 구조작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녀석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앞으로 이동 아, 온다 준비하세요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 과연 신출귀말한 녀석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녀석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그 열흘간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 언제까지? 좀 더웠어요. 매일 충격적인 몰골에 개가 목격되고 있다는 마을. 저 몇 달 전부터 봤는데 목줄에 목이 감겨가지고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더라고요. 띵띵. 근데 여기가 거의 살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 이 근처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아, 이 근처요? 네. 죄어오는 목줄 때문에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지도 벌써 수개월째. 일단 녀석이 자주 나타난다는 밭을 중심으로 살펴보던 그때였다. 저게? 네, 저게 맞아요. 저게. 우거진 풀숲 사이로 보이는 백구 한 마리. 어젯밤 이곳에서 본 녀석이 맞는 걸까?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세히 확인할 새도 없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린다. 사람만 보면 숨어요. 사람만 보면 숨어요. 그래서 못 잡으는 거예요. 사람이만 붙잡고 숨을 깨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냥 이게 보고 얼굴이 이렇대요. 얼굴이 보고 마치 유령처럼 숨어 지내는 통에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 오, 좋다. 인적이 드문 길목에서 또다시 녀석이 발견됐다. 그제야 선명하게 보이는 녀석의 상태. 마치 선풍기처럼 부풀어 있는 얼굴에 물이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이고 어떡해 속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깊게 패여 있는 목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목에 매달려 있는 바로 이 쇠사슬이다 대체 어쩌다가 이 상태로 떠돌게 된 건지 끊어져서 나온 것 같죠 혹여 쇠사슬을 밟아 목이 죄어올까 녀석의 걸음은 매우 불안정해 보였는데 그렇죠. 걷다가 밟으면 목이 누군가 메어놓은 목줄에 쇠사슬까지 혹시 주인이 있는 건 아닐까? 아마 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돌아다니진 않을 테니까 아마 뭐 도망쳤거나 아니면 주인이 뭐 방치를 해가지고 뭐 어디 버려두고 떠났거나 이게 그냥 배짱 움켜서 그냥 보기 아주 엄청 숭해대요 제 멋대로 돌아다니면 동네 헤매워선 좀 남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신고를 했네 배 이거 그거 속 들어가서 모가지가 다 잘라내려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위험한 곳에서 탈출이라도 한 건지 극도의 경계심으로 녀석이 몸을 피한 곳은 마을의 한 무덤가 바람막이 하나 없는 이곳이 녀석의 보금자리라도 되는 걸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쉴 곳을 찾으면서도 간지러움의 고통 탓인지 잠시도 쉬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많이 나 있죠, 크게. 가려운 거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몸을 일으킨 녀석. 시선이 향한 곳엔 저 개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웬 개가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닮았죠? 예, 같은 종 아니에요? 마치 경계라도 하듯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얼굴이 부은 백구가 움직이자 그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한다.